안녕하십니까. 정말 마지막 시간이네요. 아주 짧은 시간인데, 여러분을 만나서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지만, 저에게는 또 약간의 그리움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오는 바람에 또 저희 교회는, 담임 목사를 또 한 안식일, 잃어버리는 시간이었기 때문이죠. 저희 교회는 이제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방송을 하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떠나 있어도 늘 교회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고 들어가서 또 그날 강의하신 장로님, 집사님들 강의를 제가 설교를 다 듣고 그리고 또 출석부를 또다 봐서 어떤 분이 또 결석을 하셨는지 그것도 다 체크를 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 있지만 마음은 계속 교회와 같이 움직이고 어제 안식일 오후 또 교회에서 움직이는 뭐 청년 어린이반 활동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또 맨발걷기 커뮤니티는 어떻게 또새 사람이 왔는지 이런 것들 다 체크하고 그래서 한순간도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또 저는 제 나름대로 또 돌아가야 할 교회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시간이었지만 여러분과 함께 지내는 시간들이 저에게는 또 이중의 축복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2장 말씀 9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인생의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서 있는 장소가 어떤 사람은 도시의 번화가에, 어떤 사람은 허허벌판인 광야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 시대에 사막이나 광야에 가서 일부러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은 없겠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에게 광야는 고난이 우리의 현주소인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어쩌면 여러분은 여기 이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여러분의 현주소가 광야인 셈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보내실까?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황무지 같은 인생의 짐승이, 산 짐승이 마치 우리의 목을 물어뜯을 것처럼 엄습해오는 우리 인생의 광야로 우리를 보내시는가? 우리는 거기에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분이 그할 성소를 짓게 하시고 일꾼들을 통하여 성소의 성물 기구들을 이렇게 만들게 하는데 뭐 번제단이나 법궤나 떡상이나 모든 성물들을 만드는 대부분의 주 재료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을 사용했던 대부분의 주 재료가 조각목이라는 나무였어요.
흔히 말해서 시띠나무라고 불리는데, 영어 성경은 대부분이 킹 제임스 버전은 시띠이라고 그대로 그냥 번역 업력을 했지만, 웬만한 성경들은 다 아카시아 나무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무 중에 제일 쓸모없는 나무가 뭐예요? 아카시아 나무예요. 그거 뭐 어디에도 쓸모가 없는 나무예요. 그런데 그게 무슨 뭐 해석 그 주석가들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걸 조각목이라고 한게 어떤 주석가들은 아마 그것을 시띠나무가 그냥 쓰기에는 뭐 하니까 다 조각을 내서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썼다는 거죠. 가장 볼품없고 가장 쓸모없고 진짜 쓸데없는 나무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번제단과 떡상과 법궤를 만드는 주재료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왜 수많은 이 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나무들, 전나무, 잣나무, 뭐 레바논의 백향목, 그런 나무는 탁 해갖고 그냥 대패질만 하면은 멋있게 만들어질 수 있는데, 왜 굳이 하나님은 이 귀중한 성소에 재료를 쓰는데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를 썼을까? 여러분, 어제 저녁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야를 이렇게 달리다 보면 차를 타고 뭐그 주로 이제 성경의 땅을 탐험하러 가면 이집트를 들려서 가거나 아니면 저기 터키를 들려서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데, 이집트에서 그 출애굽기를 따라서 차를 타고 쫙 올라가 보면 광야의 그이 벌판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허 벌판이고, 가끔 가다가 차가 달리다가 하나씩 하나씩 간혹 나오는 나무가 뭐냐면 시띠나무예요. 근데 그 아카시아 나무는 이리 비틀어지고 저리 비틀어지고 그 더운 고열과 밤의 이 추위를 견디면서 사방으로 비틀어져서 키도 그렇게 크지 않은, 그리고 이 사막이 돼서 잎사귀가 많으면 수분 증발이 많으니까 잎사귀도 별로 없어요. 진짜 볼품없는 나무가 있는데 그 시띠나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무를 잘라서 번제단으로, 법궤로, 떡상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은 왕궁에서, 번화한 도시에서 편안하게 고난과 시련 없이 살아간 그런 나무들이 아니라, 인생의 모진 황무지와 광야에서 고통과 시련 속에서 온갖 풍상을 맞고 비틀어지고 깨어지고 상처나고 짓이겨진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 광야에 서 있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남들에게 없는 이런 고통과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 시띠나무를 쓰시는 이유는 시띠나무는 보는 것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 그 광야에서 살아남으려면 땅 위로 나와 있는 자기 키보다 한 10배나 더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 물이 없으니까 물을 찾기 위해서 우리나라 그 용비어 천가에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니멜세 꽃 요코 여름 하나니, 그래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꽃이 좋고 여름 하나니, 여름이 과일이 퐁
강하다. 예. 여러분, 광야에 있는 나무들은 다른 어떤 나무들보다 뿌리가 깊습니다. 신앙의 뿌리, 믿음의 뿌리가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죠. 여러분이 고난에, 여러분의 시련의 학교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여러분의 신세를 한탄하고 원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그 반석에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천수답의 뜻을 아주 잘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어느 날, 제 자신을 새벽에 일어나서 돌아보는데, 제 마음의 밭이, 여러분, 천수답은 좋은 밭이 아니잖아요. 누가 천수답을 돈을 주고 사겠습니까? 그지요? 고생 바가지인데. 땅이 쩍쩍 갈라져서 물한 방울도 아까운 그런 밭이죠. 그래서 항상 숨을 헐떡이고 허덕이는 밭이에요. 그런데 비가 한번 오면 어떻게 해요? 비가 한번 오면 한 방울도 아까워서 그것을 다 흡수해 드리는 밭이에요. 여러분, 땅이 쩍쩍 갈라진 천수답에 물한 바가지 부어 보세요. 언제 물을 부었는지 그대로 흡수해 버리거든요. 하늘의 비를 목마르게 사모하는 논, 그게 천수답이에요. 그 어떤 관계수로도 없어서 하늘만 쳐다보는 논, 광야에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어떤 이곳에서 여러분이 정말 만나고 여러분이 경험하고 여러분이 찾아야 하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방법과 이잘 세련된 어떤 기술적인 어떤 뭔가가 아니에요. 의사들의 이 현대의학이 공급해주는 약이나 세련된 어떤 세상의 의술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지. 오직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샘의 근원까지 내려가서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반석 위에다가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세워진 나무들은 깊이 내려가서 그렇게 얻어서 그 양분을 받고 그 수분을 얻어서 만들어진 열매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맛을 낼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딤나무, 그런 아카시아 나무, 그런 조각목을 하나님의 성전의 성구로, 기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내가 너를 쓸 수가 있으니까. 자기 자랑, 자기 잘남, 자기 멋에 충만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굽을 대로 굽고, 비틀어질 대로 비틀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되어진 사람. 나는 그런 사람만 쓴다. 내가 쓰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너에게 인내가 지금 필요하고, 너에게 기다림이 필요하고,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까지 지키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서 거기서 그들이 그냥 가나안으로 그냥 애굽에서 살다가 정말 자기들 말대로 고깃가마 옆에서 앉아서 이쑤시개로 그거 먹고 이렇게 쓰시던 그 배부른 사람들을 그대로 들어가면 좋겠는데 들어가 보려고 해보니까는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할수 없이 다시 광야학교로 그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40년 동안이나 그들을 광야 학교에서 단련시키시고 황무지에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개조한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싼 명품 바이올린이 뭔지 아시죠? 스트라디바리우스입니다. 세계적인 명품 이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의 소리의 비밀이 최근에 밝혀졌다고 하죠. 영국의 일간 텔레그라프가 10일 보도를 했는데, 이 신문은 스위스 연방 재료과학연구소의 프란시스 수바르처 박사팀이 특정 곰팡이균을 번식시킨 나무로 스트라디바리우스와 거의 같은 소리를 내는 바이올린을 제작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는 1645년부터 1715년 사이 이탈리아를 강타했던 극심한 한파 속에서 자란 특별한 나무로만 악기를 만들었다며, 추운 기후에 아주 느린 속도로 자란 나무는 조직이 성글고 탄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의 그 바이올린 최고 경매가가 172억, 1721년 산 레이디 블런트라는 바이올린이에요. 결국 최고의 명품은 혹심한 추위를 버티고 이겨낸 그 나무가 최고의 명품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소에는 어떻게 하면 그런 나무를 만들 수 있을까 싶어서 오히려 그 나무를 갖다가 거기에다가 뭘 번식시켰다고요? 곰팡이균을 번식시킨 것입니다. 사람도 나무도 곰팡이균이 번식되면 피곤하잖아요. 힘들잖아요. 한마디로 병들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나무가 온갖 그 이 애를 쓰고 그 과정을 거쳐서 그 세계의 최고의 명품의 스트라디바리우스와 비슷한 소리를 내는 나무가 되더라는 것이지. 뭐 이 바이올린의 명성지는 이탈리아의 크레모나인데, 이탈리아 북부 지방에 위치한 이 소도시로 현악기 제조에 가장 적합한 날씨와 최상의 재료를 구할 수 있는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최고의 바이올린을 만드는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여름철에 낙뢰를 맞아서 쪼개진 나무라 그래요. 제일 고가의 바이올린 만들 때 그냥 잘 자란 나무가 아니라 여름철에 벼락을 맞은 나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벼락 맞지 않았습니까? 벼락 맞으면 전기 충격을 받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고난보다는 편안함을, 수고보다는 안락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의 광야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화려한 궁정이나 세상이 제공하는 부요의 학교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광야 학교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죠. 그는 40년 동안 애굽 궁정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스데반은 모세를 가르쳐서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였다 그랬습니다. 인간적인 면모에는 뛰어난 지략가였고 지식인이었고 한 제국의 왕자였습니다.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모세가 전쟁에 나가서 한 번도 지고 돌아온 적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는 강했습니다. 그는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정작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것은 40년 동안 도망자의 신세로 양떼를 거느리고 40년 동안 양똥을 치우면서 냄새 풀풀 풍기는 목자로서 40년 세월을 보낸 고령의 80세 노인이 되었을 때, 광야에서 시띔나무처럼 쭈그러질 대로 쭈그러지고 비틀어질 대로 비틀어진 그 모세를 어느 날 부르셨습니다.
이드로의 양떼를 이끌고 광야의 서편으로 이동하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 근처에서 그는 불타는 떨기나무 하나를 보았습니다. 광야에서 그런 일은 종종 있었습니다. 고열 속에서 그 건부적 같은 떨기나무들이 벼락을 맞아서 불이 나는 일들은 종종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상하게 나무가 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가보는데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40년 동안 침묵하던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허허벌판과 같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불변과 정갈이 우글거리고 물기 없고 간조한 땅 그곳 광야에서 모세를 40년 동안이나 만들고 다시 그를 불렀던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일까? 광야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곳입니다. 여기 교육 151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과 인류를 위하여 참된 봉사를 하는 사람은 누구나 슬픔의 학교에서 예비훈련을 받는다. 무슨 학교에서요? 슬픔의 학교에서 예비훈련을 받는다. 책임이 중하면 중할수록 봉사의 직임이 높이면 높을수록 그 시험은 더욱 철저하고 단련은 혹독하다. 책임이 중하면 중할수록 봉사의 직임이 높으면 높을수록 훈련은 더 혹독하다. 제가 한번 여수요양병원 갔더니 거기에 우리 한상경 박사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한상경 박사님이 그 좀 많이 아프시잖아요. 오랜 세월 동안. 근데 그분이 마치는 날 노래를 하시겠다고 앞에 나와서 이제 그 특창을 하시면서 특창 전에 한마디 하시는 게 제가 여기 와보니 여기 오신 분들이 계급이 다 높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저도 계급이 꽤 높습니다. 이게 끝이 없는 싸움이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처음에는 해석이 잘 안 됐는데 보니까 다 중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계급이 1병인지 2병인지 상병인지 병장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책임이 중하면 중할수록 봉사의 직임이 높으면 높을수록 시험은 더 철저하고 혹독하다. 여러분 광야에 있다고 광야에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정말 슬픔의 학교에 와 있는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중하게 쓰고 싶은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교육을 시키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대장장이도 어떤 이 일꾼도 용광로에다가 석도를 던져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거기에서 정말 그 재련을 통하여 귀중한 가치 있는 것들을 얻고자 할 때 그때에 그것을 어디에 던집니까? 용광로에 넣지 않습니까? 대장장이는 쇠와 철을 던져 넣었을 때 그것으로부터 불순물을 걸러내고 정결하고 쓸만한 귀한 재목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광야를 즐기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을 감수해내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다시 저 세상으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 곳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배워야 할 첫 번째 것은 뭘까? 그것은 기다림입니다.
모세는 기다리지 못해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 손으로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때려주겠어요. 어느 날 나갔다가 자기 민족을, 동족을 애굽 사람이 때리는 것을 보고 그것을 참지 못해서 격분해서 그 애굽 사람을 때려주겠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 백성들에게도 지금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살인사건이 발각되어서 애굽의 궁정의 왕자였던 그가 일순간에 도망자가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달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가 배운 첫 번째는 뭐냐면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40년을 기다렸어요. 4년을 기다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다림의 교육을 시키는데 40년 동안 기다렸어요.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면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이니까 학자들이 대충 계산했을 때에 출애굽한 사람들이 약 한 200만 명은 될 거다 그래요. 그 200만 명을 데리고 훈련되지 못한 사람들을 광야로 40년을 방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애굽에 있던 모세의 성정으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이나 기다림의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교회정은 이권 194쪽이라 보면 고난의 불이 댕겨질 때 기다리는 시간은 더 길게 느껴진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서 있어 아침밥 먹는데 잠깐 밥 먹을 때까지 한 시간만 서 있으라면 뭐 못 서 있겠습니까? 뒷짐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기다리면 되죠. 그런데 제가 그 제 발을 갖다가 연탄불, 그 난로불에 올려놓고 기다리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5분도 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의 시간에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모세는 그 40년 동안이나 그가 뭘 했을까? 그 40년 동안 도망자로 나와갖고 그 양떼를 치면서 그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하지 않았겠어요? 그가 살아왔던 40년의 궁중 생활에 대한 추억도 있을 것이고 시시각각으로 자기 마음속에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지? 내가 왜 이런 여기 와 있어야 되지? 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40년 세월 속에서 그가 털어내고 지우고 견뎌야 하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아마 원장님이 이렇게 저기 등산할 때 길에서 만날 때 여러분들 묻고 싶은 말들이 많을 거예요. 아, 원장님 왜 저 빨리 일이 안 좋아져요? 빨리 좋아지지 않아요? 언제쯤 다 나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의 학교에서 뭘 배우게 한다고요?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죠. 병이 금방 드는 거 아니에요. 어느 한순간은 재수 없어서 병 드는 거 아니에요. 병 드는 것도 뭐예요? 차곤차곤 이것저것 다 조건이 맞아갖고 진짜 로또 맞은 것처럼 드는 게 병이에요. 병이 그냥 내가 뭐 잘못 먹는 거 한번 잘못 먹었다고 병 드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생활에다가 뭐 이것저것 뭐 이게 복합적으로 해갖고 딱 해서 뚝이 무너지거든요. 낫는 것도 여러분 뭐 한번 이렇게 뭐 먹는다고 해서 금방 낫기를 기대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그리고 여기서 먹는 좋은 음식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천연적인 요소들, 이것들을 충분히 여러분이 절개합니다. 안달복달하지 마시고 절개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요. 어느 순간에 깨끗이 낫는 것이죠. 이곳에서 여러분 배워야 한 첫 번째가 뭐예요? 광야 학교에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우는 첫 번째 과목입니다. 요셉의 참된 품성은 어두운 감옥 속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는 자기의 신앙을 굳게 붙잡고 모든 것을 참았다. 그는 수년 동안의 충성스러운 봉사가
가장 잔인한 보답을 받았으나 이 일이 그를 침울하게 하거나 불신하게 하지 못했다. 그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므로 마음이 아주 평안했다. 그는 자기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겼다. 그는 자신의 불행의 마음을 앓지 않고 다른 사람의 슬픔을 가볍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중에 자신의 슬픔을 잊었다.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갔고요. 13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뭘 했냐면 종살이를 했어요. 노예살이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또 어디로 갔어요? 감옥에 갔어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요셉은 자신의 불행의 마음을 알지 않고 다른 사람의 슬픔을 가볍게 해주는 데 노력했다. 여러분, 이 수양원 같은 데 와서, 이게 힐링센터에 와서 어떤 사람의 치료가 빠른가? 어떤 사람이 요셉처럼 갑자기 한 2년 후에 애굽의 재상으로 뛰어오른가? 완체가 되어서 떠나는가? 날마다 자기 아픈 자기 병에 막 이렇게 마음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런 사람은 잠들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랬어요.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도 앉아갖고 자기 신세 한탄이나 앉아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감옥에 들어온 다른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자기의 슬픔을 잊어버리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시기 위하여 고난의 학교에서 준비시키고 계셨으며 그는 필요한 훈련을 거절하지 않았다. 모세는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선구자로 예수님의 선구자로 나오기 전에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광야 학교의 동창생들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모세와 요셉과 침례 요한의 동문이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까? 하나님, 저를 그렇게 뚫고 들어가기 경쟁률 어려운 광야 학교로 입학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광야 학교에서 두 번째 배우는 것은 외로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시련의 시간 외로워지지 않습니까?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고독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광야 학교에서 외로움을 극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깊은 영성과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외로움의 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로움을 통해서 성숙시키는 분입니다. 그동안은 여러분 이곳에서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동안은 늘 듣는 게 뉴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 막 이런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이곳에서 여러분 들어야 되는 것은 이 외로움의 학교, 광야 학교에서는 다른 사람의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지나가는 바람 소리, 그냥 하늘에 그 계곡에서 흐르는 물소리, 인위적인 소리라고는 하나도 들리지 않는 그런 곳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가 없어요. 어느 날 모세는 어느 날 자기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40년이 걸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4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고난의 시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40년 전에도 모세를 여러 번 부르셨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모세가 세상의 교육과 이런 데 익숙해져갖고 여러분 이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꾸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이명 환자들이 많습니다. 맨날 뭐 이렇게 귀에다 꽂고 다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명 환자들이 많아요. 그럼 가만히 있어도 뭐가 들리는 것 같아. 그런데 그
들리는 소리가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듣지 말아야 할 소리,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너무 많이 보고 살아가고 있어요. 정작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못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가까이 와서 병주야, 병주야 하고 부르시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이야기, 세상의 정치 이야기. 어떤 교인들은 저한테 맨날 문자를 보내는 게, 문자라는 게 있어요. 무슨 뭐 저기 무슨 당 이야기, 무슨 당 이야기 이런 것만 보내요. 그래서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 집사님한테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집사님, 집사님이 보낼 게 이런 것밖에 없습니까? 정말 집사님이 보낼 게 이런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기별과 메시지가 아니고 맨날 무슨 뭐 정치 이야기만 맨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보낼 게 이거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안 들리는 것이죠. 여러분이 광야학교에서 이곳에서 여러분이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고난과 시련의 광야학교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그 외로움의 학교의 동창생들입니다. 외로움의 학교에서 인간의 가장 깊은 고독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지. 고독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정한 고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늘의 독수리는 홀로 사냥하고 위대한 사람은 늘 혼자 간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신없이 살면서 자기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옳은 일이 무엇인지도 조차도 관심 없이 살다가 덜컥 병에 걸려 암 선고를 받고 나면 그때 우리는 참으로 외로워집니다. 아무도 내 주위에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도 나에게 도와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때 비로소 그 고통 속에서 흔히 사람들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와 같이 광야에 있습니다. 고난의 현주소요, 고독하여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천수답 같은 형편에 우리의 가슴과 심장이 쩍쩍 갈라져서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의 현장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에 숲속에 들어가서 바위 틈에서 그 바위, 차가운 바위를 붙들고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 루이스라는 학자는 그러므로 고통은 청각장애인에게 알아듣게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랬어요. 청각장애인에게 알아듣게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가, 우리가 그동안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를 고난의 학교로 보낸 거예요. 고통을 줘서 기먹으리 독사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좀 알아들으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한적한 산 중에서 모세가 배워야 할 다른 교훈들도 있었다. 극기와 고난의 학교에서 그는 인내와 감정을 조절하는 것을 배워야 했다. 현명하게 다스릴 수 있기 전에 그는 그 자신이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 우리가 광야 학교에서 배우게 되는 세 번째는 자신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광야 학교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쓰실 수 있어도 교만한 사람은 쓰지 못합니다. 교만하여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죠.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는 이 순간 고난의 학교 광야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내 아픔과 고통을 대신해 줄 수 없는 곳, 외로운 광야 학교 말입니다. 왜 이렇게 밤은 깊은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광야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느끼게 됩니다. 오직 이 세상에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분만이 내 빛이 되시고 그분만이 내 진정 내 인생의 친구가 되십니다. 이 광야에서 주님의 손을 놓고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광야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 그동안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놀라운 역사를 모세처럼, 침례 요한처럼, 요셉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를 써가십시오. 광야에서 주저앉지 마시고 광야를 지나 고독을 이겨내고 외로움을 극복하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마침내 여러분의 인생의 이막을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악기로도 낼 수 없는 아름다운 연주를 여러분의 경험으로 고난의 학교에서 온갖 풍상으로 비틀어지고 말라 비틀어진 여러분의 인생의 악기를 통하여 내는 세상의 어떤 사람들과 견줄 수 없는 아름다운 현악의 연주를 여러분의 인생의 이막에서 연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학교에 보낸 그분의 계획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이 풍부하던 우리를 오늘 여기 고난의 학교로,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좌우 어디를 둘러봐도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외롭고 고독한 곳, 이 광야에서 쓸쓸한 바람 소리와 간혹 들리는 소리라고는 바람에 스치는 나뭇가지 부딪히는 소리뿐인 이곳에 홀로 덩그러니 벌어진 것 같은 이 고독과 마주하고 서 있는 저희들을 주님, 아카시아 나무처럼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뿌리를 땅속 깊은 곳까지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그 샘의 권원까지 우리의 뿌리를 내려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참된 평강을 주님 안에서 얻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맛볼 수 없는 그런 참 기쁨의 맛을 주님으로부터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낡고 거칠은 우리의 심령에 하늘의 이슬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손에 들린 아름다운 악기가 되어서 이 동산을 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이전에 그 어떤 경험으로도 연주할 수 없었던 새로운 인생의 연주를 다시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